비밀 병기. 컴백이나 데뷔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다음엔 어떤 것이 나올지에 대한 궁금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5050가 새 멤버로 아테나를 선발한 것은 신의 한 수라 볼 수 있죠. 5050의 새 멤버에 대한 티저가 공개되었을 때 놀라운 K-POP 고인물 팬들은 실루엣만 보고 그 정체를 추리해냈는데요. 아일렛의 멤버를 뽑는 하이브의 서바이벌 오디션 Are You Next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었던 샤넬과 예원, 그리고 노래하는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있었던 유튜버 노래하는 아람이 멤버라는 소식에 많은 K-POP 팬들이 좋은 멤버를 선발했다며 칭찬을 했죠. 다만 이미 비주얼과 실력이 공개되었던 멤버들이었기에 팬이 아닌 대중들의 호기심을 채우기에는 부족했는데요. 그 호기심과 궁금증을 채운 멤버가 아테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흰머리 오목눈이, 즉 뱁새를 닮은 너무 예쁜 비주얼의 소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과거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한 능력자가 찾아낸 아테나의 과거는 사람들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는데요. 아테나가 영상으로 처음 발견된 곳이 스웨덴의 한국문화축제를 취재한 YTN의 뉴스였기 때문이죠. 거기에 본명도 그리스의 여신인 아테나, 예쁜 비주얼과 이름에 특이한 과거 행적까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멤버인데요. 대체 소속사는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아테나를 어떻게 찾아낸 것일까요? 캐스팅 비하인드. 지인의 소개로 아테나의 영상을 접한 소속사는 바로 아테나에게 오디션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아테나는 제안을 받자마자 스웨덴에서 날라와 오디션을 봤지만 소속사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 이유는 춤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아테나는 스웨덴에서 K-POP 댄스 학원을 다니며 춤을 배웠다고 하지만 당장 데뷔 준비를 해야 하는 새로운 5050 멤버로 받기에는 많이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소속사가 아테나에게 약 4주간의 기회를 준 것은 아테나가 가진 독특하고 예쁜 보컬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속사 대표는 아테나에게 4주 동안 연습하고 못 견디겠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데요. 아테나는 한 달 동안 엄청난 재능으로 실력을 발전시켜 결국 한 달 만에 월말 평가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하죠. 원래 5050는 올해 6월 컴백 예정이었다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9월로 미루게 되었는데요. 준비기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연습생 경험조차 없었던 아테나를 좀 더 트레이닝시킬 시간이 필요해서였다는 썰도 있었습니다. 도입부 요정. 유니크하고 귀여운 비주얼부터 독특하고 예쁜 아테나라는 이름, 스웨덴에서 온 소녀라는 케이팝엔 없던 새로운 서사까지 굉장히 궁금한 소녀이지만 결국 이런 궁금증과 호기심이 팬심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이돌 본연의 능력치라 할 수 있는 노래와 퍼포먼스 실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일단 아테나는 소속사가 보컬톤 때문에 기회를 줬다고 했을 만큼 굉장히 예쁜 음색을 보여주고 있죠. 숏폼 컨텐츠들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에 3분가량의 노래를 듣게 하기 위해서는 귀를 확 사로잡는 도입부와 음색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컴백 타이틀곡인 SOS의 도입부와 타이틀곡으로도 손색 없다는 수록곡인 그래비티의 도입부를 모두 아테나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쇼케이스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었는데요. 비주얼과 서사, 실력까지 갖춘 멤버이기에 아테나는 순식간에 많은 팬들을 만들어내는 중이죠. 거기에 아테나는 한국어와 스웨덴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무려 5개국어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팬들을 놀래켰는데요. 비주얼부터 서사와 실력까지 5050는 완벽한 새로운 멤버를 찾아냈네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데다가 여러가지 운동도 잘한다는 팔색조 같은 매력을 가진 5050의 막내 아테나. 여러분들이 느낀 아테나의 매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듀람이었습니다. 안녕.